시청자분들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송 오마이 주식의 이해수입니다. 자, 저희 방송은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는 방송입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유튜브 검색창에 한국경제TV를 입력하시면은 라이브방이 두 개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마이주식 라이브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페이스북 검색창에 한국경제TV 오마이주식을 한꺼번에 입력하시면은 종목상담방 채팅방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종목에 관한 궁금한 점들 또 시장에 관한 질문들 올려주시면은 전문가님과 함께 상담 해결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목요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은요, 전화 연결로 방송이 진행이 될 텐데요. 자, 먼저 오늘 시장에 관한 얘기는요, K&J 스탁 매니지먼트 강준혁 대표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지금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한데요. 네,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강준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네, 오늘 장에 대한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뭐 중국의 환율 조작국 이 지정이 안 되었다는 호재성 재료에도 불구하고 FOMC의 이 매파적 의사로 공개로 인해서 양시장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장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사실 이제 그 환율 조작국 지정이 일단 불발을 나오면서 시장에는 오늘은 호재가 좀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하신 분들도 많았던 것 같은데요. 이 지정이 안 되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위엔화 고시 환율이 좀 위엔화가 약세로 가는 그런 모습이 일단 있었고요. 위엔화가 약세로 가다 보니까 한국의 그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도 약세로 좀 흐름을 잡아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원화가 약세 흐름을 보이게 되면은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시장을 매수하기에 좀 많이 힘들어지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는 거 아마 우리 라이온 투자자분들도 아실 건데요. 이로 인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거래소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537억 정도 순매도 해주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였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961억.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보다 오늘 코스닥 시장 쪽에 매도가 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매도가 일단 불거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시장은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향으로 위쪽으로 올라가기보다는 아래쪽으로 좀 조정받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였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이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시장 안에 뉴스라든지 하는 부분의 호재를 지금 시장에서 체크를 하시기보다는 오늘 약재를 보였던 원달러 환율이 다시금 강세로 전환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지 않고서는 시장이 반등하기 좀 힘들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한은의 한국 경제 전망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올 초 3%라고 발표했던 것보다 자꾸 전망치가 낮아지는데요. 자, 2.7%로 낮춰잡았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사실 이제 그 우리나라 경제 성장 전망치 하향 조정은 IMF에서 먼저 진행을 했었죠. 그때도 한 2.8% 정도 성장을 얘기를 했었고요. 오늘 한 2.7% 성장, 그러니까 이전보다 성장률이 좀 떨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일단 있는데 오늘 우리 라이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GDP 성장의 대부분을 이제 수출이 차지를 하고 있죠. 당연히 이제 수출 환경이 좋아져야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미중 무역 전쟁 부분으로 인해서 수출 환경이 좀 많이 악화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만약에 이제 중국에서 미국의 어떤 제품 불매 운동이라든지 하는 부분, 대표적으로 애플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생기게 되면 당연히 애플의 지금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를 공급하는 삼성전자 실적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이제 LG 이노텍이 됐던 LG 디스플레이가 됐던 하던 종목군들도 실적이 안 좋아질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수출 관련된 부분이 될 거고요. 반대로 이제 중국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것도 이제 만약에 관세 때문에 판매량이 저조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 우리나라 대부분 이제 기업들이 중국에 중간재를 이제 납품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또 실적이 안 좋아질 수가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이러한 부분의 모습이 보이게 되면 일단 GDP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으로 보자면은 일단은 지금 성장률이 떨어진 것은 시장이 큰 악재는 아니다.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정리해서 나온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번 달에는 소수 의견으로 두 명이 금리 인상에 대한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다음 달에 대한 한은 금통위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 강하게 나왔던 가장 주된 이유가 정부 부처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요구들이 좀 나왔었죠. 이 금리 인상을 요구했던 부분은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좀 많다 보니까 1조 4천억 정도 되잖아요. 가계 부채가 많다 보니까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그쪽 가계 부채 부분에 문제가 이제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금리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이 예전에 흐름이었는데요. 정부에서 이제 조사를 좀 해보니까 저금리가 유지가 되면 유지가 될수록 가계 부채가 좀 증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가계 부채 증가 부분을 막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부동산 시장을 좀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서울 부동산 시장이 급냉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리 올리려고 했던 요인들 중에 하나였던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통결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걸 다시 돌려서 생각을 해본다면 부동산 시장이 지금처럼 안정세를 보이면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금리 인상을 급하게 할 이유는 없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11월 이후에도 금리 인상이 내년까지도 미뤄질 수 있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금리 인상이 내년까지도 미뤄질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자, 요즘 최근에는 이제 기업들의 분기 실적이 속속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전반적으로 실적은 그다지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겠죠. 기본적으로 유가 자체도 좀 많이 오르는 모습이 일단 보이면서 원자재 부분에 대한 부담들도 일단 생길 수가 있고요. 앞서서 얘기를 했던 부분들처럼 수출 환경 자체가 지금 크게 좋아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실적이 일단은 크게 좋아지는 흐름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일단 높지 않겠나 싶은데, 이거보다 더 크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번에 실적이 만약에 좋게 나오는 기업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향후의 전망 자체가 불투명한 그러한 모습이 보이면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오더라도 주가가 오르지 못하는 그러한 경향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적을 지금 시즌에서 실적을 보실 때는 현재 시점에서의 실적이 좋게 나오는지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향후의 실적이 좀 더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루 오르면 하루 빠지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힘들어하실 것 같은데요. 자, 최근 시장 전략 어떻게 좀 제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하나 이제 말씀해 드리면 시장 안에 악재가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고 외국인들도 연일 우리 시장을 팔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 이 외국인들의 분류를 좀 우리가 해보다 보면 미국계 외국인들은 사실 우리 시장을 지속적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지정학적으로 요즘 좀 안 좋아지고 있는 영국 같은 경우에는 매도를 하고 있고 중동 국가들도 우리 시장을 매도를 하면서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그런 현상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미국인들이 매도를 하지 않는 한은 우리 시장은 언제든지 턴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고, 단지 지금 시장에서는 너무 급하게 움직이기보다는 바닥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움직인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럼 추가 질문 하나 더 있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이 보시는, 대표님이 보시는 코스피 코스닥 지지선이 좀 궁금한데요. 자, 어떻게 생각하시죠? 지지선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시장을 차트적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면 예전에 우리 시장이 반등을 했던 포인트가 한 10월 12일 날 일단 반등을 했었는데요. 10월 12일 날 반등했을 때 거래량을 보면은 바로 전날, 그러니까 10월 11일 날 큰 음봉 떨어졌던 거에 거래량이 한 4분의 3 정도밖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 일단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제부터 거래가 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도지 형태로 거래가 좀 증가를 했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하락하면서 거래가 증가를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지선은 물론 이제 2129포인트로 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2129포인트가 지켜질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약간 지금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기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형태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오늘은 거래가 좀 주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만은 코스닥 지수가 오를 때마다 거래가 늘어나기보다는 거래가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좀 보였다라는 부분이 좀 부정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역시 이제 코스닥 지수는 바닥을 한 704포인트 정도로는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이 바닥 부분은 무조건 지켜진다라고 보기엔 좀 힘들겠죠. 그래서 앞서서 질문에 이제 답변을 드릴 때 확인하고 이제 종목에 접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양대지수 바닥권 근처에 진입을 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매수에 가담을 하시기보다는 최소한 요 원칙을 하나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닥을 잡기보다는 오늘 종가가 전일 고가를 넘어서는, 다시 한번 할게요. 오늘 종가가 전일 고가를 넘어서는 그러한 형태가 보일 때부터 시작을 해서 시장에 단기적인 공략을 한다. 이렇게 원칙을 잡아두시는 게 지금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추가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요즘 이제 증시가 워낙 빠지다 보니 경기 방어주 성격의 이제 종목에 좀 주목을 하는 모습인데요. 자, 대표님이 보시는 업종, 좀 어떤 업종을 좀 주목해 보는 게 좋을까요? 시장 안에서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수출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내수주로 볼 것이냐, 뭐 이런 식에 대한 이분법적인 어떤 얘기들이 좀 많은데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지금 시장에 종목을 공략을 한다면 차라리 정부 정책 관련된 종목이 되었던, 아니면은 미중 무역 전쟁을 피해 나갈 수 있는 종목군들로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중 무역 전쟁이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나라는 5G를 시행을 할 겁니다. 당연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통신 3사의 경우에는 주가 움직임이 나쁘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 일단 보였는데요. 이 부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장 약재에서 피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오늘 아프리카 TV가 굉장히 좀 강세였습니다. 종가까지 한 5.8% 정도 상승해서 마감을 해주는 모습이 일단 보였는데요. 아프리카 TV도 역시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뭐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도 봐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미중 무역전쟁하고는 전혀 무관한 흐름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좀 반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처럼 단순히 그냥 원화가 약세로 가니까 수출주로 공략을 하자, 수출주로 원화가 약세로 가면은 수출주로 공략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은 됩니다만은 일단은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수출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수출주 공략은 좀 힘들고, 금리 인상 여파가 있으면은 자기의 가처분 소득 자체가 줄어드는 그러한 모습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수 관련된 종목들도 지금 좀 힘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아예 미중 무역 분쟁에서 피해 나갈 수 있는 업종군들, 아까 말씀드렸던 5G가 됐던, 아니면은 아프리카 TV가 됐던, 아니면 엔터주가 됐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국한하셔가지고 좀 집중하시는 전략 지금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준혁 대표님이었습니다. 자, 오늘 중국 증시는 남중국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장중 낙폭을 2%까지 키우기도 했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떤지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보증권 GBK부 강청원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 증시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상해 지수는 2.88% 하락한 2487.92포인트를 기록했고, 신천산 성분 지수는 2.33% 하락한 7193.96포인트로 증시를 마감했습니다. 금일 증시는 장 시작부터 약세를 나타냈고, 시간이 갈수록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미국이 중국은 환율 조작국이 아닌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증시는 지속적인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144년간 지속해온 유엔 우정협약을 탈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협약이 중국과 싱가포르 등과 같은 국가에 공정하지 않은 혜택을 준다고 말했으며, 오는 11월 G20 정상회의에서도 미중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합의가 나오기 어렵다고 발언하면서 미중 무역 협상의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며 시장의 낙폭을 키워갔습니다. 오늘 시장은 거의 모든 업종이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한편 미 재무부는 이하나 절하에 대해 지난 여름 이후 이하나의 절상을 막기 위한 여러 조치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인민은행이 이하나 절하 압력을 막기 위한 개입은 억제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 외교협회 한 연구원은 미 행정부가 현명하게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적하지 않았으나 중국에 계속해서 중점을 두기를 원한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말했고, ING 한 관계자는 사실상 중국의 환율 조작과 관련해서 옐로카드를 준 것이라면서 마지막 경고와도 같다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인민은행은 이안화 가치를 비교적 큰 폭으로 절하 고시했습니다. 금일 이안화는 달러 이안 거래 기준 환율을 전장 대비 0.0172위안, 약 0.25% 올린 6.9275위안에 고시했습니다. 달러 이안 환율이 상승하면 달러 대비 이안화 가치는 하락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올해 1월 5일 이후 최저치입니다. 앞으로도 이안화 환율은 미중의 무역 전쟁 핵심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교보증권 GBK부 강청원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중국 증시를 듣는 도중에 최창윤 전문가님이 도착을 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종목 상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뭐 전기가스업과 통신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이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유튜브에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빙그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72,000원이라고 하시네요. 자, 이틀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저번에 출연하셨을 때 뭐 네. CJ제일제당이라든지 뭐 롯데 관련해서 네. 유통주 관련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자, 빙그레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빙그레도 뭐 내수 소비 유통 쪽으로 이렇게 업황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일전에 약간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말씀드렸을 때는 3분기 실적까지는 괜찮은데 4분기 실적은 조금 부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원달러 환율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원자력과 수입 그 수입 단가, 원자재가 상승 부담으로 인해 가지고 4분기부터는 환율 상승의 그런 부담감이 비용 상승으로 다가설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 3, 4분기 실적에 대해 가지고 큰 문제가 없는데 4분기 실적 우려가 제기가 되면서 주가의 상승세가 지금 둔화되었거든요. 그래서 현재가 구간에서는 약간의 그 기술적 반등도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지만 추세적으로 보면은 이미 한풀 꺾였다는 그런 느낌이 조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보유하고 계신다면 매수가가 얼마라고 하셨나요? 72,000원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지금 현재 소폭 손실 구간이지만 비중을 일부라도 좀 줄여서 추가적인 하락세를 좀 대비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 드리고 주가가 추가적 하락이 나온다면 67,000원 선에서 한번 재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좀 유연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빙그레에 대한 의견은 좀 실적을 보면서 주가 추이를 지켜보자라는 네.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빙그레에 대한 전문가님 의견 체크해봤고요. 자, 곽준영님의 종목입니다. YG엔터 물어보셨어요. 매수가가 42,000원에 비중이 무려 50%라고 하십니다. 비중이 꽤 높은데요. 다른 뭐 엔터주들은 사실 뭐 JYP엔터라든지 SM은 그래도 YG에 비해서는 좀 탄력적인 흐름을 보였던 것 같은데 YG는 상대적으로 이 다른 엔터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주가 흐름이 좀 아쉽지 않았나 싶어요. 네네. 자, YG엔터 어떻게 보시나요? 상대적으로 좀 상승 탄력이 특히는 키이스트와 비교한다면 그렇죠. 굉장히 좀 부진한 흐름으로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시장을 감안한다면 올 8월, 9월 달에 지수가 상승할 때 상승을 주도했던 업종과 테마이기도 하죠. 미디어 엔터주. 근데 최근에 와가지고 방탄소년단 관련 이슈가 계속해서 노출이 되었고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호재가 있어야 되는데 방탄소년단 이슈 외에는 그렇게 뚜렷하게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현재 이 종목도 기술적 반등이 좀 짧게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지만 전체적인 그 주가의 추이를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빙그레와 같이 상승 추세가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한풀 꺾인 것 같다는 그런 측면에서 비중을 좀 줄여주시고 제가 전문가로서 보는 이 종목의 흐름을 보면 최소한 38,000원 선까지는 한번 노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4만원 되죠. 네. 시청자분께서 지금 현재 4만원 가격인데 38,000원까지는 감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좀 보유를 하셔도 괜찮은데 뭔가 그래도 불안하다 하시면 일부라도 비중을 좀 줄이시는 전략이 맞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YG엔터에 대해서는 비중 축소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신대양 제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지 관련주들이 뭐 일전에 계속해서 호재, 뭐 중국발 호재가 들려오면서 계속해서 급등세를 네. 보이다가 주가가 한 차례 크게 꺾인 이후로 다시 한번 이렇게 크게 올라와 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신대양 네. 제지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단 되게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매수가가 네. 9만 원이라고 하십니다. 지금 굉장히 손해를 보고 계시는데 네. 자, 어떤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신대양 제지. 네, 제지 업종은 아마 시청자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올 봄경에 업황 턴 어라운드의 관점에서 주가가 아주 큰 폭으로 이렇게 오른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일시적인 그 조정을 좀 보였고 또다시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상승세를 보이면서 올 봄에 있었던 그 고점을 돌파하고 지금 올라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가 수준에서는 굳이 업황
업황이 그 턴 어라운드 했는데 굳이 뭐 가격적인 그런 부담을 이미 조정도 나온 구간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을 굳이 미리 예단해서 팔 필요는 없다고 봐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도 전고점 돌파 후에 또다시 또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가격대는 적절한 중기 상승 추세 중에 적절한 단기 조정이 나온 가격대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보유하고 계신다면 조금 더 보유 관점 해도 괜찮겠다 말씀드리고 조금 더 만약 여기서 조정이 나온다면 한번 비중 확대도 가능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대양 재지를 포함해서 다른 재지들도 제지업동도 마찬가지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신대양 재지에 대해서는 추가 조정 시 매수 전략이 유효하겠다라는 네. 추가 매수 전략이 유효하겠다라는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페이스북에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통신주 관련해서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통신주들, 다른 통신주들은 잘 가는데 대한광통신은 지지부진하네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금 관심주로 확인해 보고 있는데 향후 전망 궁금합니다. 라고 정혜은 님이 질문 올려주셨습니다. 자, 대한광통신. 사실 통신주들이 배당주 성격의 매력으로 이제 메리트가 부각이 되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부진한데도 불구하고 통신 네. 3사는 일제히 강세로 마감을 했거든요. 네, 네. 자, 그런데 대한광통신은 그렇게 지금 주가 흐름이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통신주와 통신 서비스 업종과 그리고 통신 장비주들은 일반적으로 방향을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보면 되는데요.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일정 부분 이 방향성의 갭이 생기기도 합니다. 엇박자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과 같이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이렇게 약세로 가게 되면 중소형주들 대한광통신이 포함한 통신장비 중소형주도 같이 약세를 보이는데 그 와중에서 또 이 약세장 속에서도 통신 서비스 업종들은 경기 방어주의 매력이 또다시 부각되기 때문에 오늘 통신 서비스 업종은 괜찮았지만 경기 방어주 메리트로 인해가지고 상대적으로 또 통신 장비주들은 지수의 영향으로 인해가지고 주가는 좀 부진하게 이렇게 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대한광통신뿐만이 아니고 뭐 통신 장비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세였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 종목이 오늘 주가 흐름이 좀 엇갈렸다고 말씀드리고 향후 투자 전략은 이 종목도 5G를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일시적으로 좀 조정이 나오더라도 너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매도 전략 보수적인 시각보다는 약간 이건 우상향 추세 중에 일시적인 조정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조정 시에는 추가적인 아마 여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추가적인 하락 개연성은 좀 남아 있습니다만 이 종목도 조금 더 내년 초 5G 상용화를 대비해서 조금 긴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조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대한광통신에 대해서는 추가 하락 개연성이 남아 있다 좀 긴 관점으로 대응해 보자라는 네.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자, 종목 대한광통신까지 살펴봤고요. 저희 못다한 종목 상담 4시 30분까지 계속해서 SNS 상에서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창윤 전문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